어서오세요. 진짜야만도의 유튜버 유니오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진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자, 나이키 마이클 조던 필라델피아 레전드 시리즈입니다. 자, 09년 가을 시즌에 발매된 제품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자,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입니다. 자, 이거 누가 봐도 가죽입니다. 자, 가죽이 두툼합니다. 거의 부츠급입니다. 자, 이거 질감 느껴지시나요? 자, 짜가 아니고 리얼 레더 그리고 스웨이드입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아주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일반 그 조던 시리즈 여러 시리즈가 연도별로 있지만은 이건 그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 제작된 한정판입니다. 자, 이 에어 조던 필라델피아는 그 마이클 조던의 고등학교 농구 코치 팝 헤링 영감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고전적입니다. 1976년 마이클 조던 고등학교 시절 코치 팝 헤링. 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지금 새겨져 있는 게 자, 이거 짝퉁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뭐 사기꾼 아닙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MCMLXXVLL. 자, 요거는 1976을 의미합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마이클 조던 필라델피아 레전드 시리즈 프리미어. 자, 요거 디자인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자, 부츠 같은 디자인이고요. 자, 가죽 퀄리티 상당합니다. 일반 운동화에서 다른 기존의 나이키 뭐랄까 그 나이키 운동화들 그 가죽 제품들 보면 얍실해가지고 그렇게 가죽 부츠에 비하면은 조금 약간 2%가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죽 질감도 제가 보여줬듯이 자, 이 가죽 질감 느껴지시죠? 자, 레자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조던이 여기 두 팔 벌리고 점프 뛰고 있죠? 점프맨. 자, 마이클 조던 필라델피아 레전드 시리즈입니다. 자, 요거 국내에서 제가 운 좋게 구했습니다. 자, 요거 아는 분 별로 없어서 제가 요놈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놈 샷샷으로 들어갑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지금 LBC 1915년 바지와 매치했습니다. LBC 1915년 501. 자, 발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 크롭 팬츠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 조던 날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좌우 위 아래. 자, 그리고 요거 각도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바지가 아니라 신발을요. 자, 바지를 보지 마시고 신발을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자, ABC와 조던을 신고 자,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내일. 자, 점프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뭔 말인지 알죠? 자, 자, ABC와 조던이 매치가 안 된다고요? 자, 잘 만듭니다.